앞으로 안녕하세요. 어디가요? 오늘 일이 있어서 일하러 갑니다. 일하러 가요. 왜 멈췄나요? 준이 형 머리 안 감았나요? 아니요, 감았습니다. 카페 와서 공부하는 중이에요. 아이고. 이렇게 하면 보이나? 네, 오늘은 촬영 아니고요. 어제 촬영했고, 오늘은 이미테이션에 들어갈 곡을 녹음하러 가고 있어요. 네, 드라마 이미테이션에 들어갈 삽입곡을, OST는 아니고요, 극 중에 나오는 곡을 녹음하러 가고 있습니다. 심심해서 딱 덕질하던 중이었는데 감사합니다. 네, 어떻게 그 최근에 올린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? 최근에 올린 댄스 비디오 왜 로고 안 보이게 옆으로 써요? 그러게요. 오빠 그 비공개 곡은 언제 나와요? 예정되진 않았어요. 이제 완전 직모라 제가 모자를 안 쓸 수가 없어요. 춤 영상 보셨나요? 비디오? 댄스 비디오? 보셨나요? 잘 봤다. 고맙습니다. 사투리 써줘요. 저 서울 사람인데.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, 기회와 시간이 허락을 하는 한에서 좀 뭐 한 달에 한 개씩 업로드할 예정이에요. 올해는 좀 그 약속을 한번 지키고 싶어서. 1월달엔 못 올렸으니까 하나가 더 있는 거지. 11개 비디오가 남은 거죠, 올해. 네,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. 이게 감독님들의 고충을 되게 알겠더라고요. 그 3분 남짓하는 그 시간에 튕겨요? 튕깁니까? 안 되나요? 끊기시나요? 좀 서운한 것 같아. 끊기세요? 오랜만에 켰는데 이게 끊기면 안 되는데. 이게 왜 핸드폰이 이상한가? 또 멈췄다.
그래가지고 네 어떤 감독님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준비물이 사실은 없었어요. 준비물이 그것도 이제 영상도 휴대폰으로 찍은 거고 편집은 뭐 컴퓨터로 하긴 했지만 준비물이 손전등 어쨌든 저희 연습실에서도 찍었고 네, 그 다음에 소품들도 거기 있었던 걸로 했었고 그 불빛이 막 이렇게 도는 게 있어요. 그거는 손전등 줄을 천장에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저희가 춤추면서 이렇게 돌렸어요. 그래서 잘 돌아가진 컷을 제가 뽑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이 시국에서의 탈출구를 찾고 싶다라는 뜻에서 그 이거 쓴 거예요. 손전등을 미러볼 아니고요. 손전등이 도라고 간 그건 거죠. 네, 탈출구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의 도구를 쓴 거죠. 그냥 방탈출 이런 거 하시면은 손전등 주시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걸로 찍었죠. 악한 영향을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가면을 한번 했고요. 뭘 했지? 네, 그랬고요. 그 다음에 위에 턱이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 이제 춤추다가 한 손을 매달렸는데 그게 되게 신기하게 나와가지고 그 컷을 썼죠. 엄마가 영상 보셨는데 등짝 때리셨습니다.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러시면서. 그래서 그랬고요. 그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자들 게 있고 그 뒤에 이제 보시면 의자 그 그림자를 이용했거든요. 불도 다 꺼놓고 찍은 거라 그 계단에서 찍은 거는 약간 위태로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. 네, 그 위태로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의자에서 춤을 춘, 아, 계단에서 춤을 춘 거고 이제는 그 의자는 이제 텅 빈 객석이라는 그런 문장이 담긴 기사를 봤었는데 그게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촬영을 하게 됐죠. 편집하는데 한 3, 4시간 걸리고 찍는 거는 30분 수박 게임이 뭐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 네, 그래요. 그래서 무튼 뭐 몇 건이 된다면 영상을 좀 한 달에 하나씩은 찍어서 서로 힘을 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네 올해 목표 영상 12개 찍기 11개죠. 하나 찍었으니까. 네. 그렇습니다. 밥 먹었습니다. 네. 저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, 예. 잘 하고 오겠습니다. 드라마 언제 나와요?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시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.
뭐 먹었어요? 떡국 먹었습니다. 떡국. 지금 녹음하러 가는 거예요? 네, 지금 녹음하러 도착했습니다. 도착을 했기 때문에 한번 전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, 네, 힘내세요. 마무리 잘하시고, 네, 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